자, 계속해서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LA 한인타운은 이것이 한국인 분들이 미국에 모여 살게 되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전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지금은 한국에 살지만 캘리포니아가 저의 이것이죠.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자기가 27번 도전자. 설마. 이민? 이민!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자, 다섯 분의 도전자에게 정답. 기회 넘어갔어요. 1번 도전자.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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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정답입니다. 오. 와. 야. 와, 어떻게 맞췄어요? 그렇게 빠르게. 저도 미국 사람 아니니까 여기서 와서서 사람들이 항상 나한테 혹시 고향 어디예요? 그런 질문 많이 들어봤었어요. 11번 도전자 그런데 듣기로는 부모님께서 다 한국 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오.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님이랑 영어만 썼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안 배웠어요. 아, 영어만 하셨군요. 그래서 3-4년 전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어를 공부해야겠다 딱 결심한 계기가 있어요? 4년 전에 K-POP 처음에 듣고 K-POP? K-드라마 목소리 좀 높아졌어요. K-POP K-POP 어떤 거 좋아했어요? 저는 방탄소년단. 아, BTS! 아니나 다를까 BTS?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일 좋아! 이렇게 2021년에 American Music Awards에 가고 앞으로 서서 BTS 멤버들이 손을 다 만졌어요. 진짜? 오, 부럽다. 우와. 너무 부러운 손, 정말. I know, I know. 그렇게 한국어 배우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또 뿌듯해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부모님이랑 연습 많이 해요, 요즘은. 가족분들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Yeah, yeah. Wow. Yeah. Very surprised. 진심이 느껴져요. 네, 네. 계속해서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